괜찮아. 예쁘게 머리를 싹 집어넣고 뒤로 싹 하고 그렇게 똑같이 해요. 지금 윤하권상 일어나서 저쪽 앞을 쳐다봐요. 아, 그대로 아니 그대로 일어나서 쳐다봐요 저쪽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우리 김경률 전사님하고 태연수 전사님 나오세요. 이렇게 써야지. 김경률 전사님 공군에서 나온 푸틴 하잖아요. 이렇게 그이 짝대기가 왼쪽 여기쯤 가게. 그리고 여기 선을 딱 세우고. 예, 머리통이 큰 사람이 납작하면 조금 부풀려도 괜찮아요. 머리를 예, 그렇게 쓰세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은 세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만큼 생각의 영역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 나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만, 예, 할 수가 있을까? 이거 분별해낼 수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생각은 세 가지를 경험하는 현장에, 이 생각 속에 있어요. 첫째, 영이 들어오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사탄이 생각이란 기관을 쓰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는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가룟 유다에게 생각으로 드러나요. 영이 들어오는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게이트란 말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 좀. 이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경험하는데, 여기 안 보이던 분들이 아까 온것 같은데 나가셨나? 예? 네? 네, 아니, 그, 낮에 또 오신 분이 있던데, 예? 네? 어? 계셔도 돼요. 어디, 이 더운 날에 어디가 계셔? 네? 계셔요? 아, 그분 말고. 두분또 오신 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영적 속성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의 속성을 따라 영의 세계가 딸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사단의 생각도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던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영역의 통로가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가름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쳐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무슨 생각이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침해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계속 생각이 나. 그러면 우리가 속기 쉬운 게 계속 생각이 나니까 성령이 주신 걸로 알아. 마귀 생각도 계속 생각나.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영분별을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야. 아니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마귀가 나로 알고 죄짓게 하려는, 집요하게 끌고 가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진행됐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분별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해하세요?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느냐? 내가 죄 짓는 일이냐? 하고 나서 후회할 일은 아닌가를 돌아보세요. 그죠? 우리 그 정도는 가늠할 수 있어. 우리 정도라면, 아, 내가 양심을 속이고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 있단 말이죠. 빨리 쳐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영역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영역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피드백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팁이에요.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그냥 마귀 생각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선생님 선생님하고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한 행적을 다 봤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다 봤어요. 예? 그런데요, 마귀가 그냥 확 들어와서 그야말로 훅 들어오니까 생각이 확 잡혀버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파는 일이 뭐하는 건지를 몰라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아시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진행될 일을 아시고 내 일을 속히 진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무슨 뭐 비밀스러운 무슨 일이라도 되는 것만 그 시간 그냥 뛰어나가죠. 그 시간 뛰어나가서 뭐예요? 바리새인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30명에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일을 속히 하라 그러거든? 왜냐면 그 일은 그렇게 진행돼야 될 일이었어. 그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을 파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제자가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줘서 예수님이 잡혀가게 생겼는데 그 일을 자기가 맡아야 되냐고. 이해하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영이 들어오는 영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악령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 악령도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거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영역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아니, 영의 음성을 듣는 영역이 생각의 영역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주의 음성을 생각이 들어오면서 음성을 듣는데, 첫째는 실제로 귀로 듣는 것까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내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육의 전화기로 받는 것 같이. 요 귀로다. 요게 귀로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희귀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3번 정도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니면 청년 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그리고 성경 구절을 말해 주실 때 그때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몇장몇절 마태복음 7장 7절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멀리서 불러주는데 꼭 뒤로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이 그렇게 뚜렷이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귀로 정확하게 들리죠. 네, 그런 거. 하나는 마음의 감정으로 듣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마음의 감정으로 많이 듣고요. 보통은 이 귀로 듣는 것은 희귀해요. 자주 있지 않아요. 아주 특별할 때, 예, 아주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를 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였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유명한 장을 모르니까 예, 밤에 그 소리를 듣고 저기 저 뭡니까? 이렇게 비상구에 가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찾아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네. 그렇게 모를 때 하나님의 마태복음 7장 7절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 열릴 것이요. 굉장히 기도할 때니까 얼마나 고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데. 이게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게 막 기도를 신나게 할수 있고. 에베소서 4장을 또 주시는데, 얼마 후에 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저는 그럴 때부터 성령님 근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그때부터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될까?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부터 생각돼서 에베소서 4장 읽어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어. 그게 죄요. 죄 짓지 마. 성령님이 근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면 어떻게 돼? 나하고 피드백 있겠어요? 근심하는데 절대 없죠.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해요. 난 지금까지 굉장히 각인이 됐죠. 아니 에베소서 4장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에베자 찾느라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계시록 뒤로 갔다 하면 창세기 앞으로 갔다 하면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모르니까.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둘째는 감정으로 듣는 거고 셋째는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스쳐. 어떤 생각이 자꾸나. 그러면 이거를 성경에 분에서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요것이 진행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분별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듣는 것이 감정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마음에서 울려오는. 그죠? 마음에서.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속을 수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고. 그렇죠? 여기에 속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시작하고 알려면은 늘 생각이 깨끗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 잡다한 여러 가지 잡념적인 것 또는 여러 가지 감정의 어떤 쓰레기들이 없는 게 좋아. 그냥 단순하고 심플한 게 좋아. 생각이 복잡한 사람, 주님의 음성 듣기 어려워요. 생각이 많고 골똘하고 막 복잡한 사람들이 있잖아. 생각이 많아. 뭔지 알아야지, 그 죽겠어. 늘 생각이 심플한 영역이 있어요. 단순 심플.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냥 단순. 단순하고 심플해야 되는데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오케이 이래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돼? 뭐가 이렇게 해야 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제 이론을 내놓기 시작해. 그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의 요구를 하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뭔가를 막 계속해서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뎌지죠. 이해하나요? 그리고 뭐 들을 시간도 없이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다 얘기해놓고 뚝딱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좀 머물러라. 생각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서 조는 거지. 대부분 생각하면 자는 거야. 그죠? 이해하죠?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돼.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자꾸 습관들이에요. 반복. 습관이라는 건요. 반복해서 되어질 때 나에게 습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악습관은 내가 어려서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악습관이 그렇게 하다가 여든까지도 그 버릇을 못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철들자 망령이래. 철이 들 나이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행해도 인간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 나이가 70이야. 60부터. 아무렇게나 행해도. 그냥 생각 없이 행해도 그 사람이 그냥 그래도 성숙한 성인으로 살수 있는 나이가 70이란 말이야. 누구의 제지 안 봐. 그런데 습관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철들자, 철이 들라고 하니까 이미 망령이 나는 거야. 이해하죠? 그 말이 뭐세살 버릇 여든 간다. 80살까지 안 변하는 거야. 세살때 들은 버릇이
여든이 되어도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이해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면 생각이 늘 청결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깨끗한 마음. 이게 임의로 되는 게 아니라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통로가 자꾸 열려서 늘 주거니 받거니 거기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죄 짓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빨리 알아요. 그만큼 양심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의 영혼을 치고 치고 치면 어디가 깨끗해지냐면 양심이란 기반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좀 거슬리면 못 견디지. 하고 못 견뎌.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깨끗하고 맑죠. 맑아진 거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당신의 생각을 촥 투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 빛을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 그죠? 예. 자꾸 그 말씀을 앞에 가까이 가다 보면 저절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게 올 때마다 내 영혼을 통통시키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버리게 되고, 고치게 되고, 구부러진 거 피게 되고, 자꾸 이 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끗하고 곧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수련이에요, 그야말로. 자기 수련. 자아 수련. 산에 가서 수련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 수련을 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서 습관이 돼서 나에게 그냥 인격으로 쫙 들어오도록. 그게 신앙 인격이 아니에요. 원래 인격은 좀 그랬었는데 신앙으로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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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앙 인격이더라고요. 그렇게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자기 양심이 알고 마음이 알아. 마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때로는 울림으로 역사하세요. 귀로 듣는 거,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나를 흔들어서 깨우고자 할 때, 노크, 문을 노크 한다든지, 문을 탕탕 친다든지, 이런 거, 내온 마음으로 탕탕 들어요. 그냥 진짜 이 귀에서 들리는 소리 같이. 누가 진짜 뱃가에 온것 같이.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울린. 그러면서 그 노크가 일어나면서 빨리 일어나. 서둘러. 이런 게 같이 오죠. 물소리 누르는 똑똑.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거 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노크 소리 같처럼 나는데 그 노크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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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빨리 무엇을 해? 뭐 이런 거. 이런 게 함께 오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를 깨워주시는 성령이 있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래.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다는 게뭘 얘기하는 걸까요?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다고 말한 성경에서 의식이 깨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잠들지 않은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하나님께 고정되고 집중되어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의식이 뭐 깨어 있는데 뭐 잠들지 않았는데 그게 뭐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다라는 말은 의식이 깨어 있는 건데 의식이 성경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상태는 다른 상태, 다른 것을 접촉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무당 보고 깨어 있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굿하고 막뭐 하는 이런 사람을 깨어 있다고 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다 이 말은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끼쳐낼 수 있는 그렇게 각성되어 있는 각이 일어난 상태. 그런 상태가 깨어 있음이에요. 깨어 있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어 있는 영역이 어디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있지만 모든 감각이 깨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모든 감각도 동원하거든요. 계시를 하실 때에도 계시할 때 계시의 통로가 뭐요? 시각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나의 오감을 다 통해서 향으로 냄새 맡는 거를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동시에 온 몸이 그냥 알아. 뭘 말하는지 그냥 알아. 이해하세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해도 수준은 다 차이가 나 있어요. 의식의 수준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준대로예요. 이해하세요? 수준을 높일지어다. 수준이 높아져요. 언제나 어린아이, 그래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죠. 언제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구원의 도를 받아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초에 머물러 구원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입니까? 의식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든, 우리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해하나요? 그게 못 되죠, 우리가. 장성은커녕. 장성은커녕.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산 속에 들어가서 홀로 그렇게 돌을 닦으신 분이 아니라요. 일상에서 그냥 살았어요, 일상에서. 밥 먹고, 자고, 마시고, 잔치집에도 가시고, 장사집에도 가시고,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의 행적이 뭐, 오늘 잔치냐, 오늘 누구 결혼한다고? 그럼 가야지. 그 기쁜 날에 축하해 주러 가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이, 포도주 있어야지. 아이, 좋아, 포도주 내 뭐, 만들지. 이런 분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주님은 뭐 꺼루 그렇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해야 돼요, 행동. 그냥 생활이 예수님처럼 그냥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어. 그것을 했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살으라고. 못 살아서 문제지. 그래서 성경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예요. 편지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못 사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은요, 장사집에도 가시고, 병든 자 집에도 가시고, 귀신 들린 자 집에도 가시고, 베드로 그래 자기 제자, 장모님이 아프다니까, 우리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돌아봐야지. 아, 인정도 많으셔. 했어요. 아멘입니까? 일상의 모든 생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뭐 꼭만 얘기하고 무슨 뭐뭐 뭐 산에 올라가서 무슨 뭐 변화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장사집에 가지고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걱정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래.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네네 알고 말고요. 주님 부활하실 때 저희 부활할 거 알고 말고요. 아니 그 부활이 아니고. 네가 믿기만 하면 이 나사로가 나올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건데 이해하시나요? 죽은 자의 무덤에도
가셔서 죽은 자를 불러내시고 일상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인간의 삶을 다 사셨어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잘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 점에 굉장히 고맙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도 바리새인들이 유혹하고 반항하고 침 뱉고 분노가 일어날 때 언제예요? 예수님 얼굴에 뺨을 때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 믿는다고 침 뱉어 얼굴에 침 뿌려봤어요? 침 뱉음 당해봤냐고요? 그렇게도 안 해고서 보이니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싸움도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말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반열에도 못 섰지만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굉장한 거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옷까지 벗김을 당한 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감히 이 군병들이 막 찢어 밝히면서 옷을 벗겨 입고, 팬티만 남겨놓고 다 벗기고 그 수치를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수치스러운 일, 괴로운 일, 남한테 말 못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안고 살 거예요. 저도 그런 어려움을 안고, 살아왔고, 또 있고, 여전히.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도 당하셨는데고, 주님도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을까? 우리 주님도. 그래도 옷은 안 벗겨졌네? 그래도 내 스스로 목욕탕 가서 벗었지? 옷은 안 벗겨졌잖아,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은 옷을 벗기고, 때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네가 하나 조롱을 하고, 왕이면 내려와봐. 그럼 내 믿어주지. 이런 조롱을 하고, 왕한테. 그리고 지들이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 그게 옳으니. 아멘입니까? 네 말이 옳도다. 아멘? 네가 왕이냐 하면서도, 이 사람은 명패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주님이 뭐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이 옳아. 조롱하는 말인데, 당신이 진짜 뭐 유대인의 방향? 그래, 맞아. 네 말이 옳도다. 옳은 말.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빌라도가. 진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왕이요? 그러면서 지들이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명패까지 탁 붙이면서, 지 손으로, 조롱한 그 손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아멘입니까? 그 놈들 자기 손으로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야. 써붙인 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죠. 조롱하느라고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래 써줘. 이런 개념이죠. 그들이 그 왕을 썼을 때는 아이 써줘라 유대인의 왕이라잖아. 써붙여. 그런데 그게 진실이었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유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자, 또 하나 보면요. 영의 세계를 접촉하는 영역이 생각이라는 거 기억합시다. 요것만 기억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악한 쪽으로 하게 되면 악한 세계를 접촉하게 되고요. 선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요. 어느 쪽이든지 그쪽에 대한 계시나 능력이나 무속 아니면 사단이 주는 어떤 걸 받기 시작하면 그쪽 세계가 열린다고 계속 지금 일주일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런데 악한 생각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망. 어둡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적 있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했는데, 야, 불편해, 마음이 늘 불편해. 그런 분 있죠?
그러신 분 있어요? 없나 보네. 간책도 못 느껴. 그럼 다 하나님 생각만 했어. 야, 잘하셨어. 나는 불편할 때가 많았어. 무슨 생각, 막 불편해, 막 불편해. 그러면 그 마음을 딱 털어내야 돼. 빨리 바꿔야 돼. 그럼 너무 편해. 너무 자유해. 하나님은 그렇게 간섭하고. 그런 간섭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간섭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틀 거예요. 성령이, 아, 나 그거 아니야. 불편해. 내가 싫다. 내가 싫다. 내가 싫어, 얘야. 그죠? 그래, 빨리 털어내야 돼. 얘야, 내가 싫다. 내가 싫어. 빨리 털어내. 예,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 대한 계시와 은혜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거를 사모하고 영적인 거를 원하고 그쪽에 관심이 많이 두고 자꾸 그쪽을 탐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계시적인 것, 영적인 은사들을 부여해요. 이해할 수 있게 주고가. 네, 거기까지 말. 그리고 영감을 받게 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여러 가지 은사, 계속해서 영감을 받는. 그리고 그 영감이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는. 영감은 받되 맨날 오류가 나는 거야. 오류 나면 안 되죠. 오류 나는 거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제거해버리세요. 실수다, 이거.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세요. 아, 이거 나 잘못됐구나.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있게.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조심성 있게 다루다 보면 주의 성령도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할수 있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흥해지면 세상 소리인지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온 것인지 욕심에서 발현된 것인지를 내가 알고 아이고 야야 좀 내려놓자 이렇게 가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의 번개처럼 어느 순간에 기쁘고 평안하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마음이 가득 어떤 순발력 있게 동시에 추진력 있게 발현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좀, 우리가 챙겨가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분별하기가 쉬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